거창과 함양에 걸쳐 듬직한 산세에 깊은 숲과 골짜기를 이루는 산. 어느 도승이 몹쓸 짓을 일삼는 금빛 원숭이들을 가뒀다 하여 금원산이라 부른 곳이다. 이곳의 명물은 좋게 3층 건물 높이는 돼 보이는 우뚝 솟은 문바위로 골짜기에 있는 단일바위로선 가장 크다. 문바위 뒤쪽으로 난 108개의 계단을 오르면 석굴 암벽에 새겨진 고려시대의 마의 삼존 불상이 있다. 투박한 얼굴, 화려한 차림새, 극락왕생을 바라는 옛사람의 염원이 깊고도 깊은 탓인지 커다란 바윗돌 속 단단한 화석이 되어 수백 년 세월을 이겨내고 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이 자연의 변화를 알리는 계절. 맑은 계곡, 푸른 숲 사이를 여행하다 보면 영남 지역의 여러 경승지 가운데 백미로 꼽히는 수승대를 만날 수 있다. 단촐한 정자 하나, 그곳에서 바라본 자연. 덕유산에서 시작된 위천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눈길을 끄는 그곳. 그 맑은 물과 기이한 형태의 바위가 어우러져 최고의 풍경을 선사한 탓일까? 바위 둘레에는 자연을 칭송하는 옛 선비들의 글귀가 빼곡하다. 계곡 중간에 떠있는 모습이 마치 거북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거북바위. 편편한 바위 위에 자란 푸른 소나무들까지 가세해 금세라도 움직일 듯하다. 수승대 따라 아름다운 자연 풍광 속 한절하게 자리한 구연사원. 조선의 요수 신권 선생이 사원을 건립하고 제자들을 키웠던 곳이다. 모름지기 군자의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물의 흐름과 같아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수양과 학문에 정진하던 선비들의 기계가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하다. 입구에는 300년 전에 지어진 문루인 물을 본다는 뜻의 관수루가 있는데 이는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남덕유산 자락 삭갓샘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가 바위 벼랑을 끼고 돌아 흐르는 월성 계곡은 맑은 물이 바위마다 부딪혀 크고 작은 폭포를 이루며 거창읍을 지나 낙동강으로 흐른다. 거창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계곡 곳곳마다 절경을 빚어내는 곳. 층층 바위가 계곡을 에워싼 사선대는 포개어져 있는 네 덩어리의 바위 위에 앉아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풍류의 땅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한말 시절 의친왕 이강이
우국 청년들과 함께 이곳 일대를 의병의 근거지로 삼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 발각된 망국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도 서쪽에서 솟아 동쪽으로 굽이치는 서출 동류의 물줄기를 따라 물소리, 바람소리가 정겨운 청정 계곡이다. 청송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아삭하니 맛이 좋고 향이 좋기로 유명한 거창 사과. 깊은 산과 맑은 물로 인한 천혜의 자연 조건. 황토와 사질토의 적절한 배합으로 물빠짐이 좋아 사과가 단단하고 풍부한 일조량과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다. 친환경 재배에 직거래 판매를 고집하는 수확의 계절. 오늘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농사꾼들에 의해 빛깔 고운 사과향 가득히 가을이 깊어간다. 거창은 청정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최고의 한우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의 특산물인 쑥을 먹여 키웠다 하여 애우라 불리는데 사료에서 출하시기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에서 탄생해 건강과 자연의 맛을 자랑한다. 산촌마을 굽이굽이 돌아 도착한 작은 숲. 자연의 휴양림에는 낭만과 여유가 가득하다. 거창은 청정하다. 푸른 계곡 사이로 넓은 반석이 개울을 따라 펼쳐지고 안반을 타고 흐르는 물이 눈처럼 흩날리며 빼어난 자태를 뽐낸다. 쉼없이 변함없이 흘러가는 자연 그대로의 투명함. 맑은 물 개울을 지난 끝자락엔 숲이 있고 그 숲길 끝엔 높은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지는 곳. 거창은 아름다운 산수의 고장, 옛 풍류가들의 꿈의 한자락이다. 분단으로 허리가 잘린 경원선.
그 마지막 구간인 철원의 백마고지를 향하는 열차가 들어서는 간이역, 연천역은 분단의 아픔과 기약 없는 희망이 교차하는 곳이다. 해방 이후 북한 통치 지역이었다가 전쟁 후 수복된 연천역은 여러 유적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이다. 북한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으로 그 옛날 운행되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해주던 급수탑 두 개가 아직도 남아있어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급수탑에 선명히 남아있는 총탄 자국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로서 상처를 말해주고 있다. 연천에는 한탄강과 임진강,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흐른다. 특히 임진강은 예부터 갖가지 유적과 절경을 품고 있어 옛 시인들이 시와 풍류를 즐기던 명소였는데 그 중에서도 주상절리는 첫손에 꼽는 장관이다. 약 30만 년 전, 북한의 오리산 근처에서 폭발한 화산 용암이 흘러들어 물과 비바람에 침식되어 생긴 연천의 주상절리.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화산 지형을 이곳에서도 만끽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이 연천의 강변 일대에 펼쳐져 있는데 한반도 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질 교과서로서 국가 지질 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천에는 인류 문화의 기원을 말해주는 뜻깊은 유적이 있다. 바로 한반도 첫 인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 전곡리 선사 유적지다. 약 30만 년 전, 한반도에서 살았던 구석기 인류의 유적이 대량으로 발견된 곳이다. 유적지 안엔 오랜 발굴 과정과 연구 성과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전곡리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인류 최초의 도구인 주먹 도끼. 그동안의 학설을 뒤집으며 세계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준 놀라운 발견이었다.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열리는 구석기 축제가 지난해부터 겨울에도 열리고 있다. 30만 년 전으로 가는 시간 여행. 원시인이 되어 바비큐도 만들어 먹고 생활상을 재현하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느 강보다도 변화무쌍하고 풍광이 수려하여 수도권 가족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한탄강. 이곳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인기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은 캠핑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3대 캠핑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토 캠핑장이 자리에 있다. 사방이 탁 트인 야외에서의 하룻밤. 맑은 공기와 자연을 한껏 즐기고 별천지로 변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물이 맑고 깊어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한탄강은 예부터 민물고기 매운탕으로 유명하다. 정식 어업권을 가진 어부들이 갓 잡아 올린 제철 맞은 참게와 청정 지역에서만 잡히는 민물고기를 섞어 만든 매운탕은 연천을 대표하는 제1의 음식이다. 굽이굽이 요동치는 한탄강 물길에서 살아 육질이 단단하고 진한 맛을 내는 민물고기에 소문난 손맛이 더해져
깊은 맛을 자랑한다. 또한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맛이 일품인 참깨장은 그야말로 별미다.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아미산 끝자락 수풀 속에 숨겨진 문화유적이 있다. 이깨 낀 돌담길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이곳은 고려 왕들을 위로하는 사당, 숭의전이다. 조선 왕조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원래는 태조 왕건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었던 자리에 사당을 세우고 왕들은 물론 고려 충신들의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다. 한때 찬란했던 고려 왕가와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충신들의 흔적이 역사 문화 도시 연천에 남아있다.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절경에 조선 왕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유일하게 조선의 왕자가 살았던 서울 명륜동에 있던 고택을 그대로 옮겨 세운 조선 왕가다. 한옥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손으로 해체하는 데만 5개월, 완성하기까지 총 27개월이 걸린 조선 왕가. 200년이 훌쩍 넘은 고택이지만 보존 상태가 탁월한데 궁궐을 지을 때 쓴다는 금강송 기둥과 대들보가 황손의 위엄을 자랑한다. 주변 자연 풍광과 멋스럽게 어우러진 조선 왕가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곳. 도시 곳곳 다양한 문화유적과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연천. 그 비밀스런 풍경이 손짓한다.